며칠이지? 시간 걔네도 모르겠다. 아, 7월 12일 화요일이네. 서울에서 7월 중순을 달리고 있네요. 네, 지금은 남원에서 순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남원에서 어떻게 현재지? 기억도 안 나. 아, 금요일 때 도착했구나. 뭐 비 피하고 잔다고 3일 머무는 것 같습니다. 빨리 좀 지나고 저도 한 2주 이상 해서 그런지 편안하네. 네, 비가 와서 삭가슴 바깥으로. 네, 가방이 변했죠. 가방이 오다가 찢어졌어요. 무게 못 이겨가지고 비 맞고 해서 그런지 금방 찢어졌어요. 가방을 새로 구입하셨습니다. 때마침 여기 한 곳에 매장이 갔는데 사장 대장님께서 마음씨 좋으시게 본인이 쓰시던 등산 가방, 산악용 가방을 주시겠다. 아, 임대죠. 그냥 빌려 주시겠다. 너무 큰 부담이어서 가방을 싸게 주시길래 가방을 샀습니다. 가자, 살림. 바람 부리기에 건너도 돼. 아,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. 빨리 가라. 네. 야, 빨리. 가방이 삐뚤졌어. 가자! 빨리, 왜 이렇게 신났냐? 아. 됐다. 아야. 빨리, 왜 이렇게 신났어? 갈깝쇼. 저기는 비구름이 잔뜩 있는 거고, 저기 구름이. 비 올 것 같은데? 다시 비 오는 것 같다. 응? 우와, 저런 저렇게 신나게 뛰가면 난 어떡하노? 빨리 비 올 것 같은데, 그만 가자. 빨리 이리 와. 아우, 다리야. 빨리 이리 와. 그래. 비 온다.